네, 장비 상자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필면의 땅 퀘스트는 이렇게 가면 이제 필면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퀘스트 따라가시면 오른쪽 스크롤에서 데리케 그 필면의 땅 퀘스트 받으시고 데리케한테 말 걸고 카디프 무사드한테 말 걸고 나오시면 이제 호랑이 따라가시면 돼요. 호랑이한테 엔드키 눌러서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필면의 땅 아르카디아로 진입하는 퀘스트가 나옵니다. 보통 아르카디아만 가실거면 현재만 깨셔도 돼요. 현재만 깨셔도 되는데 저는 뭐 다 깨겠습니다. 어차피 다 깰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자, 니나 일행 만나기. 가나폴리 유물조사 스킵하시고 바로 나오시면 돼요. 발견 안된 유물이 있어요. 발견 안된 유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발견 안된 유물 다 발견됐네. 발견 안된거 다 뭐 다 발견됐어. 뭐야? 아, 있다. 1-2 그냥 아르카디아 가면 된다고요? 어차피 뭐 깨야 되는 거니까 그냥 깨는 거죠. 발견 안 된 거 어딨어? 발견 안 된 유물 찾습니다. 아, 있다. 이렇게 겹쳐있냐, 찾기 힘들게. 중심부로. 무기요? 200 찍고 그냥 에밀미한테 전설 장비 받았어요. 시험의 탑. NPC 깨우기. 그냥 한 번씩 말 걸어주시면 돼요. 왜 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 장꾸러기야. 네, 200제입니다, 200제. 마법 끊은지 찾기. 도핑을 해주고, 갑시다. 도핑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아, 앰플 안 사왔네? 괜찮습니다. 앰플 없어도 되겠죠, 뭐. 데미지 딜링 나쁘지 않은데? 그 앰플인데? 전설 무기치고는 센데? 오블이라 그런가? 레테까지요? 근데 블러드까지 올릴 거 아니면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245대 레테 무기 줘서. 어, 뭐야, 어우, 씨, 깜짝이야. 어, 뭐야.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포스인데?
데미지 딜링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질레테 무기 주죠? 245대 이벤트로 딱히 뭐 블러드 이상 만들 거 아니면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아 여기선 못 쓰네. 무제한 아니죠? 네 MLK로 리체요? 사냥은 거의 최하위 같은데요? 컨텐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돌아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요. 지금 뭐 이 캐릭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조금 더 키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콤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테일즈는 1대1 기생게 최고예요. 사냥 아무리 좋아봤자 어차피 사냥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대1 기 뭔가 시원시원한데요 때리는 게? 사냥할 때는 못 느꼈던 그 뭔가 통쾌함이 있네 1대1 기 모션도 좀 깔끔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리치? 구해줘야지. 칼이냐고요? 리체 괜찮은 것 같은데 1대1만 보면?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일단 고스펙이 등장하면 이제 DPS가 나오겠죠. 네 리체 칼 써요. 확실한 건 사냥은 좀 힘들어요. 네, 일반 패지랑 같은 패지예요. 오랜만에 9999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 클리어. 현재 미래, 미래 깰게요. 확산 없어졌어요, 리체. 일단 아르카디아가 240대 깨면 250이 돼요. 240대 깨면 250이 돼서 그냥 사냥하기도 힘들고 아르카디아 깨겠습니다. 왜 없어졌냐고요? 확산 쓰고 싶으시죠?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쓰고 싶은 스킬이 뭐냐면 사기 스킬이라는 거죠. 사기 스킬이라서 없어졌어요. 리체 스킬이요? 다 찍으면 돼요 그냥. 테일즈리본은 스킬 제한이 없어서 다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초반에 뭐 보정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클로예요? 콘텐츠마다 다르겠죠?
어떤 컨텐츠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소닉이야? 발 왜 이렇게 빨라?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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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질 100 맞추고 나머지는 핵에 투자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키우세요. 레벨업 할 때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하니까 스탯. 265전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스탯. 그냥 사냥할 정도만 되면 돼요. 아 잠깐만 죽는다 죽는다. 휴 휙슬로 등록돼요. 아나크로노 이 공간이죠. 뭐야 벌써 250이야 아르카디아 꿀이죠. 등록할 수 있는 스킬 있고 등록할 수 없는 스킬 있어요. 어차피 액션 슬롯 중에 1번, 2번은 전 안 쓰기 때문에 1번, 2번 없앴어요. 1번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이 돼서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오네? 자 이렇게 되면 미래까지 깼고요. 현재 들어갈게요.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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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살살해 살살 살살하자 우리. 때리지 마. 아, 진짜. 이거 좀 빠르게 좀 바꾸는 방법 없나? 너무 불편한데 이거 맞으면 풀려가지고. 리치의 배기 캐릭이에요. 이 캐릭은 버퍼로 쓸 거예요 아마. 딜러보다는 버퍼로 많이 갈 겁니다. 버퍼 디버퍼로. 탱커로도 쓸 수 있어요. 인형 소환하면 탱커로 쓸 수 있습니다. 인형이 리체의 체력에 20배라서 HP가 탱커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몬드와 대화. 첫 번째 일지. 이렇게 땅에 떨어져요, 일지 같은 경우는. 네, 설정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241부터 시작한 것 같네요, 241. 몬스터 일지 세 번째. 아, 세다 근데 리치 센데요 생각보다. 이거 중간으로 설정해놓고 때리는 건데 마스터리 중심부 NPC. 그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곧 점검이라서 그냥 퀘스트 깨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왜 왔냐? 얘 왜 왔지?
지금 깰 수 있는 퀘스트 중에서는 아르카디아가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끝나서 아르카디아 깨는 겁니다. 뭐 어차피 다 퀘스트는 깨야 되니까. 사람 할 때 사냥하는 것보다는 퀘스트나 미리 깨놓는 거죠 뭐. 언데드의 가죽, 언데드 심장, 눈. 신발이요? 아바타랑 그리고 그거 세트 옵션 정도만 껴줘도 뭐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신발을 껴서 빨라지는 거는 이제 그거 랜덤 옵션이 박혀있는 신발을 꼈을 때 빨라지는 거고, 뭐 천공 슈즈 낄 건 아니니까. 원거리 연타도 있다고요? 스킬 중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맞다, 레테 무기. 아 여기서 또 안되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레테 무기 까먹고 있었어요. 이따 봤죠 뭐. 서버 점검 10분 전. 네, 옮길 수 있어요. 설정만 하시면. 설정만 하시면 옮길 수 있습니다. 기억의 구슬을 찬솔로 받으시면 찬솔로 경험치가 저장이 돼요. 기억의 구슬을 받으시면 돼요, 찬솔로. 오른쪽에 이벤트 창에서 기억의 구슬을 찬솔로 받으시면 되는데. 기억의 구슬 안 받으시면 경험치 저장 안 돼요. 300까지 키워서 주세요. 이벤트 기간 기니까 300까지 키워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봉인대 궁전. 안 죽고 깰 수 있으려나? 네, 받고 키웠어야 돼요. 기억의 구슬 받은 이후로 경험치가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 리치 키우는 게 낫긴 한데 제가 사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모든 이 컨텐츠는 지니 퀘스트로 한 번씩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지니 퀘 때 패턴 같은 거 잘 숙지해 두시면 편하게 게임하실 수 있어요. 막 게임 불친절하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지니 퀘 깨실 때 그냥 막 깨서 그래요. 다 이미 컨텐츠 돌기 전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꼭 불친절하다 막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시스템상 다 돼 있어요. 한 번쯤 다 해볼 수 있게. 아! 아, 10회 부활이지? 다행이다. 세탑이요? 세탑은 뭐 나중에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뭐야, 아 만통이 없다. 만통이 없네? 리치 한정은 아닙니다. 다른 캐릭터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몇번을 죽냐. 리체는 물건 캐라 좀 힘들지 않을까요? 광역기가 원거리도 아니고
빨리 죽으세요 제발 선생님. 길버트 켈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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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있습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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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회복할 거 없다고. 아 이거 이렇게 깼으면 안 되는데 계속 빙결 걸리네. 옆에 수정구 다 부숩시다 여러분. 상태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거 들고 가면 편해요. 이거 도실 때 샴족이나 긴치나 긴급 치료제나 샴족의 물약 이런 거. 아니 이거 어떻게 부셔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이걸. 한 방에 죽지도 않네. 몰라 다 가 그냥 다 들어가라 얘들아. 얘들아 그냥 다 들어가라. 빙결이나 석화 같은 경우는 만통으로 회복이 안 돼요. 만컨을 하면 되긴 하는데 만컨이 100%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빨리 들어가 얘들아. 나 때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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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리고 들어가. 아니 얘들아 얘들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자동 부활 몇 번을 하는 거야.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뭐하니? 원래는 이거 알을 다 깨야 되는데 혼자서는 깨기 힘들어서 그냥 다 보냈어요. 암속성이 아무래도 좋겠죠? 명속성 100에는 없으니까. 과연 3분 안에 깰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캐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굳이 리치한테 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설레키여서? 폭탄 터지면 나 죽을 텐데? 배냐 102 102 나뺀 102에요 배냐. 요즘 마방보다는 102로 많이 키우죠. 해모 배냐는 좀 평이 안좋아서. 아니요 망한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저는 거의 다 리체로 키워요.
저도 리체로 기억의 구슬 받아놨는데? 룬 계정당 1회밖에 못해서 또 못 받아요. 한번 받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났죠? 삭제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문이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르카디아 지니 퀘스트는 끝나게 됩니다.